안녕하세요, 여러분. 끼얼 균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 이로치 꼬부기 잡기. 빠른 진행을 위해서 연속 잡기 31마리까지 구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따가 지금 현재 시각 4시 30분인데 8시에는 이제 출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전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때 전에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로록록 하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채팅 댓글, 유튜브 댓글 보면은 도대체 파이리 잡는데 99는 왜 연쇄하시는 거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이로치가 나오는 확률이 가장 높은 때가 연쇄 31입니다. 연쇄 31. 어떤 포켓몬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꼬렛이 돼도 상관없고 주주가 돼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데, 99를 하는 이유는 99가 제일 잡기 쉽고 도망도 잘안 가기 때문. 그리고 100원짜리 몬스터볼로도 쉽게 잡히는 몬스터기 때문에 99로 연쇄를 보통 31마리를 잡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도, 포켓몬스터 도감을 다 완성해서 무지개 시티에서 빛나는 부적을 받으시면은 이제 또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점에서 팔고 있는 골드 코롱을 사용해 주시면은 이제 또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잡으면은,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그러면은 또 이제 확률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로치 많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주 나오는 필드상에 있는 포켓몬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켓몬을 최대한 지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포켓몬이 나오는 숫자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치가 아니면은 이 친구를 빨리 도망가서 이 친구를 없어지게 해야 또 다른 꼬부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또 다른 꼬부기 중에 황금이 된다. 이로치 꼬부기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도망가는 식으로 없애주시고. 어우, 꼬부기 머리 만져주고 싶어. 제 눈이 너무 커가지고 자전거 도로 같은데 달리면은 눈으로 날파리 다 들어가겠다. 어렸을 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면은 날파리 엄청 많이 먹었는데. 님들 먹은 적 없어요? 어렸을 때뭐 자전거나 뭐 쌩쌩이 같은 거 타다가 날파리 한두 마리쯤은 먹지 않아? 여름에 딱 보면 진짜 조그매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입에 뭐딱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서 딱 하늘을 딱 보면은 걔네가 이렇게 막 웅성웅성 되면서 군락을 이루어서 떠다니고 있어. 날파리들. 저는 입 다물고 다니는데요. 누가 자전거 탈때입 다물고 타? 하악하악 거리면서 입 벌리고 타지. 코로 숨 쉬다가 큰일 난다고요. 자전거 타는데 입 벌리고 타는 사람 처음 봄? 님들 나중에 올림픽 이런 거 사이클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마라톤 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경주 나갈 때입 다물고 코로만 숨 쉴까요? 모두 입을 벌립니다. 우사인 볼트 입 다물고 달리기 그거 하면은 우사인 볼트 콧구멍 평수 엄청 커져요. 빨라서 입 다물고 있는지도 안 보임. 와, 얼마 전에 비트박스 세계 1위 한 사람 봤더니 대박이더라, 진짜. 노래 부르면서 이 비트박스. 내 심지어 고등학생이야.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뿅 북치기 박치기 뾰로뿅 뿅뿅뿅 북치기 박치기 뿅 북치기 북치기 뾰로뿅 뿅뿅뿅뿅 북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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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기. 겁나 잘해, 진짜. 감동받았어요, 저 그분 보면서. 한국인이에요. 알렌쇼인가 무슨 엘렌쇼인가 거기 출연까지 하셨던데, 고등학생이시고. 빅맨 빅트박스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진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짱이에요. 진짜 갓갓이야, 진짜.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소리만 들려드릴까요? 나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 이거 지금 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미쳤죠?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갓가신 괜찮은 친구 하나 있는데 소개 시켜줄까? 윤대웅 씨입니다. 푹치기 빡치기. 힘든 일 있죠. 이따 출근하는 거. 힘든 일 1. 이따 출근. 2. 꼬부기가 나오지 않는다. 3. 내일 월요일이다.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수줍으니 제발 웃지 마요. 응? 뭐지? 어 기분 나빠. 너무 귀엽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출근 얘기 끝내면 이제 침 뱉을 거야. 어? 침이 언제까지 뱉을 수 있나 보자. 뭐야? 또 있어? 감사합니다 후원. 어 되게 간사하게 생겼어. 선글라스 하나 끼니까 진짜 진짜 겁나 간사하게 생겼어 진짜. 이렇게 순수하게 생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생기는데 겁나 간사해. 간신 그 자체. 까먹까먹 약 올리는 거 봐. 꼬롱 하나만 더 쓰고 갈게요. 간다 여러분. 갈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 키게 되면 인스타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 그 뭐야 내일 월요일 준비들 잘 하시고 저도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Several days later.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열균균균균균균 기열균 기열균균균균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역시 아직도 못 잡은 이로치 꼬부기를 잡기 위해서 오늘도 저의 시간을 허공에 그냥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는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옷도 이로치 꼬부기 잡기 쉽게 선원 복장으로다가 꼬부기 멸종시키는 방송? 아닙니다. 요런 자잘한 애들은 안 잡고 이로치만 잡을 거니까요. 멸종이 아니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저주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한 인생의 조언인 거죠. 정말 큰... 아 루즈라 이렇지 안 돼. 아 두... 오! 미친! 야 미쳤다. 와 미쳤다. 왜 이렇게 빨개 근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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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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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잠깐만 일단 키고 라지 열매 때리고 주고 흔들고 서포터 하고 준비한다. 노란색 가자. 제발
씨. 아, 역시 오늘 나올 것 같았어. 느낌이 있었어. 좋았어. 튀긴 뭘 튀어 이 사람들아. 아이고 이 사람들이. 노잼? 누구야? 노잼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 소고기님. 이 사람이 말이야. 어? 야, 이렇지 꼬부기. 거의 다른 게 없네요. 진짜 껍데기 색깔만 빼고 다른 게 거의 없어. 오. 꼬리 살랑살랑. 꼬리 살랑살랑.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거의 비슷하다. 그죠? 이제 들어갈 필요 없어. 얼른색 보고 싶어요. 오케이. 일단은 이로치 꼬부기를 일단 여러분 탓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너무 좀 등딱지의 색깔이 다릅니다. 등딱지의 색깔이 초록색이죠. 일단 꼬부기 자체는 귀엽기 때문에 어떤 감정 표현이 있니? 까부까부. 까부까부. 바닷바람 맞고 기분이 좋은 듯하다. 까부까부. 까부까부. 똑같네요. 다른 거 좀 보여줘봐. 두리번. 바다 내음을 맡고 있다. 화난 건 없나? 까부까부. 까부까부. 이 녀석 약간 감정 표현이 다채롭지 않은데? 부끄러운가 보다. 민망하겠지. 이렇게 빨리 나올지 너도 몰랐을 거니까. 그러면 나 꼬부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꼬부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원래 꼬부기 색깔이랑 조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기존의 꼬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반들반들하고요, 등딱지도 반들반들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죠. 이로치 꼬부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역시 머리가 반들반들하고 등딱지도 반들반들한데 초록색이네요. 조금 초록색. 아예 등껍질 색깔은 확실하게 티가 나. 다음 움직임이 어떤 거 볼까요? 한번 머리 박치기. 박치기 샷. 박치기 샷. 이렇게 생겼네요. 아무튼 이렇게 빨리 잡혀서 참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로치 꼬부기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에는 피카츄 라이즈 바이리 꼬부기. 이제 버터풀 잡으러 오랜만에 상록숲 한번 또 가야겠네. 상록숲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